안녕하세요. 원주이사 황다주니어예요. 누나 형아 주말 잘 보냈어요? 저는 아빠 엄마랑 엄청 큰 얼음이 있는 카페에 갔었어요. 스톤크릭이란 카페였어요. 집에서 차 타고 30분 정도 걸렸어요. 꼬불꼬불한 길로 계속 가니까 엄청 큰 얼음산이 보였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이제 봄이 오니까 얼음이 녹을까봐 빨리 왔나봐요. 가까이 갈수록 산이 엄청 높았어요. 얼음도 엄청 컸고요. 땅이 축축해서 신발이 더러워졌어요. 산 앞에 가보니 얼음이 엄청 컸어요. 이렇게 큰 얼음은 처음 봤어요. 펭귄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뾰족한 얼음은 상어 얼음 같았어요. 뽀로로에 나온 상어들 이빨처럼 생겼어요. 엉덩이에 찔리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내려가지 마. 산 아래에 강이 있었는데 꽁꽁 얼어 있었어요. 내려가 보고 싶었는데 미끄러워서 안 내려갔어요. 카페는 집두 개였어요. 집한 개에서는 커피랑 주스랑 빵을 팔았고요. 다른 집에서는 앉아서 주스 마시는 곳이었어요. 카페 안에서 얼음산 보니까 따뜻하게 볼수 있었어요. 저는 안 추웠는데 아빠 엄마는 따뜻하게 안에서 얼음산 보자고 했어요. 잔디밭에 난로라는 게 있었어요. 나무를 태워서 따뜻하게 하는 통이에요. 아저씨가 나무를 많이 넣었어요. 난로 옆에 있으니까 더웠어요. 아빠 엄마는 따뜻해서 난로 옆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오늘도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누나 형아들 재미있는 곳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찾아갈게요.